반갑습니다. 코트리스 요나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정말이지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씻고 왔어. 예, 손 씻는데 물이 좀 튀었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한계가. 예. 체력의 한계가. 예. 목이 안 좋아지네. 아, 목이 지금 갈랑말랑 하더라고. 월요일. 아, 우리 또. 아유. 새해 어서 왔나? 월급 받았나? 그래. 개자스가. 그래. 월급 받았어요. 다음에 오토바이 한번 타자. 개자스가.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우리 비비미가 800개 가까이 쌌구나. 우리 비비미. 잘 지냈어? 잘 있었죠. 야, 랄프야. 여기 저 너 화면 안 보냐? 어? 녹색이 좀 심하네. 뭘 좀 옮겼거나 그랬나 보다. 그래, 인마. 아. 그래, 바로 그거다. 바로 이 맛이야. 어허, 말이 많네. 자, 아, 지금. 아, 지금 약간 비몽, 사몽. 자도 자도 끝이 없어. 아이, 겜디남은 개뿔. 쉣. 겜디남은 둘째 치고 내 한계가 온 것 같다. 무슨 한계가 왔냐? 내 체력의 한계가 와버렸다. 이번 주에 평일 하루만 더 쉬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게 맞고, 공지 쓰다가 너무 힘들어. 랄프랑 나랑 둘 다 좀 피곤했었어. 랄프 전만에 이제 저 데이트하고, 마우스도 이렇게 바꿔오느라, 용산 갔다 오느라, 로지텍 말고 레이저도 서비스 많이 좋아졌더라고. 아예 새 거로 박스까지 그냥 채로, 똥채로 바꿔줬던데, 그래서 마우스 이제 전혀 이상 없고요. 이제 뭐 이렇게 뭐 여기저기 들렸다 오고 하느라 랄프도 좀 오늘 좀 피곤했고 나 역시도 예, 피로를 호소했다. 피로 호소인들이야 우리 둘은. 그래서 이제 피로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 주는 평일 하루만 더 쉬어야겠어. 예, 이거는 우리 모두를 위한 휴방이야. 왜냐? 나도 컨디션이 좋아야 여러분들도 양질의 방송을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번 주는 하루만 더 쉬어. 왜냐면 내가 왜냐면은 8월 들어서 방송 시간 오버한 날이 존나 많았어요. 예, 진짜 많았어. 그래서 그게 좀 나한테 크게 작용한 것 같아. 아, 그래서 이번 주에 하루는 주세요, 시간을. 그래야 우리도 하루 쉬면서 랄프가 그동안 성지합 창단 했던 것들 싹 다 준비해서 이제 올리지. 우리 채널 멤버십도 있고 한데. 예. 맞죠? 그게 맞지. 하루 쉬지 말고 방종을 일찍 해. 하루 쉬지 마. 아니야 싫어 그거는. 그건 안 돼. 상시호 리움지우입니다. 형님 일요일 풀영상도 좀 올려주십시오. 그건 안 돼. 왜냐면 어떤 날은 막 8시 9시까지 막 8시 9시까지 막 하고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야. 7시 딱 6시 되자마자 바로 딱 칼퇴하는 느낌으로 방송을 하면 또 억까당해. 7월 중순처럼. 7월 중순에 무슨 일 있었냐. 딱 6시 딱 마치고 자 여러분 갈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제 다음날에 그런 얘기가 나와. 이 새끼 진짜 공무원 마인드라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간 꾸역꾸역 채워서 한다. 이런 억가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간 100% 그래서 그냥 쉬는 날은 하루 딱 야무지게 쉬고 그렇게 방송하는 게 제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림 보냈는데 왜 알림이 안 갔을까? 알람이 아니라 알림이야 임마. 알람은 네가 자고 일어나서 일어난 그것이 알람이고 임마. 목이 개잠겨서 고염. 아 목이요? 겜디남은커녕 지금 이거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는 것도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다 하지? 왜 이렇게 나약하지? 내가 좀 나약해졌나 보다. 시작하자마자 미스테리 가자 그러네. 미스테리 조회수 많이 나왔더라고. 그 몽다주 거기다가 노딱도 안 걸렸었어. 노딱도 안 걸렸었어. 그러니까 그 좀 민감한 그런 거 단어를 그냥 아예 묵음 처리한 게 좋더라고. 아. 어, oh, fucking shit. 폴가이즈 스킨 나온다고? 폴가이즈 스킨 이렇게 답할게. 어쩌라고? 어쩌라는 거야? 그런 얘기할 시간에 게이지나 채우자. 게이지나 아, 게이지를 좀 채우자. 어쩌라는 거야? 아, 어우 잘 잤다. 11시 일어났어요. 저녁 11시. 아, 카페맨 어서 온다. 아 우리 카페맨 100개 너무 고맙다. 카페맨 어서 왔나? 아 오늘 날씨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거의 초가을 느낌 났는데 오늘 최고 온도 올라가봤자 27도였고 아침에는 21도, 23도 이러더만 며칠 내내 비가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식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바이크를 탈까 말까 고민을 했어. 근데 안 나갔어. 오늘 방송에 지장 생길까봐.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어, 만약에 오늘 나갔다 왔다 무슨 사단이 났을 거야. 9시나 8시, 9시쯤에 날판 전화했겠지. 아유 우리 새똑 태훈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료 받아줘 형. 고맙습니다. 어 그래서 일부러 안 나갔어 그냥. 그 잘한 선택인 것 같아. 오늘 만약에 바이크 타고 나갔었다 그러면은 8시 9시쯤에 랄프한테 전화했겠지. 형 오늘 좀 늦을 것 같다고 공지 써달라고 하루만 더 쉬겠다고. 100% 시청자들을 생각했지. 아 최근에 이제 로지 형님도 오시고 열흘도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풍선 좀 받았다고 이 새끼 또 느슨해지는구나. 그럼 그렇지. 에, 윤태훈이가 아니지. 어, 이러면서 내가 아는 윤태훈이 맞지. 어, 이런 생각을 했겠어.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래서 오늘 무조건 방송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할지 이제 다 보여. 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할지 난 이제 다 보여. 어. 헤어질 결심 봤냐고? 아니 안 봤어. 집에 있었어 그냥. 역시 펜자랄 애정은 디귿디귿. 맞아 나 펜자랄이야. 오빠 헌트 보러 가요. 헌트가 뭐야? 알면서 쉰다 그래? 쉴 건 쉬어야지. 안 그러면 언제 업로드를 해? 성잡 상단을
지금 랄프는 풀영상 올려야 되지, 성지합 창단 올려야 되지, 할 게 많아. 편집자들한테 영상 전달해야 되지. 할 게 은근히 많다고. 아, 정우성 나오는 거? 이정재랑? 누구랑 보러 가, 근데? 팬들이랑? 그거 에바야. 그거 진짜 에바야. 형님 반갑습니다. 피읍 잘 쉬셨나요? 어, 잘 쉬었어. 이틀 아주 야무지게 쉬었어. 개꿀딱이었어, 개꿀딱. 헌트가 평이 좋았어? 진짜? 이정재 아저씨가 감독한 거지. 뭐 근데 딱히 영화관 갈 일이, 영화관 갈 사람이, 같이 보고 가고, 같이 보고 싶은 사람이 없어. 안녕하쇼. 어서 오니라 채원이. 채원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제 좀 풍선을 일부러 안 쓰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방송에 엮여 있는 건지. 요즘 뜸하다 너네. 어, 채원이랑 몇몇 그런 애들이 있어. 어? 짱이주? 짱이주 방송을 간다고? 아, 풍선 작작 밝혀. 아, 내 방송에서는 이렇게 풍선 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짱이주 같은, 짱이주 같은 계약고 방송 딱 들어가면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지랄하고 막 하니까는 이제 그게 좋으니까 거기서 이제 내 300개, 어, 한 달에 한 2, 300개 내 방송 말고 짱이주 방송에 털어야겠다. 이래서 합방하면 안 돼. 맨날 빨리기만 하고 도움 1도 안 되잖아. 응? 도움 1도 안 돼. 응? 이래서 합방을 하면 안 돼. 멍청한 새끼들 또 거기다 막 풍선 갖다 때려 박았을 거 아니야. 풍투대, 풍투대 보면 다 나온다. 아, 되게 고맙다 우리 카페맨. 어. 합방 재밌었음. 아니야, 딱 이제 저기 저 진단 때려보면 바로 나와. 어, 진단 때려보면 바로 나와. 전달이 몇 개 받았는지, 이번 달에 몇 개 받았는지 딱 그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지. 그래. 그러니까 너무 뭔가 나한테 너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한참 전에 느꼈었거든. 난 고정 방송만 봐. 도움이 돼야지. 서로 간에 뭔가 좀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돼야지. 합방을 같이 해야지. 뭐 로지 형님은 저 뭐야 알아서 뭐 그때 뭐 오늘 안 오면 뭐 다음에 또 오는 것도 있고. 근데 저번에도 그랬었어. 저번 주에도 휴방 날 수요일 날 안 오고 목요일 날 오시고 그랬었어. 어, 뭐 이렇게 막 열혈 애타게 기다리고 막 이런 방송보다도, 어, 또 열혈분이 안 계시네. 어, 오늘은 로즈 형님이 안 계시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십시일반으로 좀 채워주자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나도 기분 좋고. 예, 수요일 날 딱 왔는데 확 식어버려 봐. 아, 우리 또 해조가 또 100개. 아, 형밥은 먹었어요? 왜 말을 그렇게 막 해? 나가. 아니 밥 안 먹었어 아직. 아이고 참견하셨군요. 아, 그래 재워줄게 고형. 우리 생닭 코트가 또 천, 하, 천견이 진짜. 아, 또 여기다가 또 사이다가 또. 난 형이 본방인데. 어. 아, 근데 또 휴방하고 그럴 때 다른 방송에 가서 놀러 다니고 그런 거는 뭐 내가 뭐 그거 가지고는 내가 뭐라고 할 그게 아니지. 네가 방송을 켜. 다른데 외화 유출되는 게 싫으면 네가 방송을 켜 코트야. 어?
그러면 다만 내가 몇백 개라도 쏴줄게. 이런 마인드라면은 내 할 말 없지. 아이고 우리 심술쟁이 바지가 또 100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닭이 고맙다. 머리 쓰다듬고 싶다. 딱 좋은 타이밍이었어. 작심 만일 같은 이런 애들은 좀 그렇다. 뭐냐 채팅이. 응? 진짜 풍에 미쳤노. 저런 미친놈들 있나? 야 전마 강태. 아니 블랙해. 작심 만일이라는 애. 진짜 풍에 미쳤나? 나한테 풍에 미쳤냐 그러는데? 씨발 최대한 내가 지금 자연스럽게 받는 건데 씨발 저렇게 말을 하네. 개새끼가 아가를 찢어버릴까 보다. 정식한 새끼. 우리 해조랑 우리 코지랑 또 100개를 자진 신고할게. 형 휴방 때 2주방 갔었는데 얼마 안 샀어. 코지 너는 요주의 인물이야. 항상 그래왔어. 아니야 진짜 코지 전마는 진짜 레전드야. 코지 전마가 얼마나 레전드인지 알아? 정말 여미새야. 진짜 여미새야. 걔 누구였냐? 걔 소미? 소미방 가서도 외화 유출하고 이번에 또 내 방에 또 여자 나오니까 또 가는 거지. 또 상대적으로 줄뜬 양은 잘 받아. 자기 팬들한테. 그리고 뭔가 가족화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방 가서는 크게 어떤 관심이랑 이런 것들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흉가가 같이 갔던 줄뜬 양은 좀 그렇고 저기선 내가 뭔가 좀 이방인 취급인 것 같고 어딜 가야 가장 풍선 대비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아 우리 또 십신벌레가 100개를 그래서 이제 2주 방송을 갔겠지. 가고 100개 쌌더니 세상에 이야 엄청 좋아했겠지. 아이고, 그러면 이제 바로 아 우리 또 생닭 코트가 오늘도 미스테리해. 미스테리 원해? 아 이거 저 그거 할게. 그거 할게. 그거 그 컨텐츠 추천. 아 천천 컨텐츠 그거 할게. 미스테리 해줘. 아 우리 생닭 코트가 미스테리 겁나 좋아하나. 그러니까 좀 비비미도 그러고 생닭코트도 그러고 전마들 굉장히 저거 좋아하네. 미스테리를 미스테리를 알파가 그러면은 좀 많이 올려놔라. 오늘 내가 봤을 때는 저 그거 되겠다. 컨텐츠 경매하면은 삭제야 방송 소리 줄이고 봐라. 진짜 소리 좋대네. 아유 우리 술상이가 100개 너무 고맙다. 아유 다들 내 말에 조금 찔렸나 보구만. 찔렸나 보네. 인사 올립니다 형님. 그래요 수요일 날 이렇게 돌아온 날 같은 경우는 복귀하는 날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다가 좀 채워주십시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봐봐 뭐가 문제냐면 아 우리 생닭코트 미스테리 아 지금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얘기하지 마. 지금 얘기하지 말아 봐봐. 그래 그 얘기에 24개 고맙습니다. 봐봐 최근에 그래 로지 형님 오셨어. 너무 기쁜 일이고 내가 지금 거의 30만개 다 돼가고 있어. 이번 달에 내가 목표했던 거 40만개 채울 거야. 채워질 것 같아. 근데 뭐가 있냐 너무 다들 손 놓고 로지 형님한테 그냥 나오게끔 해버리면 나도 박탈감이 심해져. 여러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꾸준히 받으면서 로지 형님 오시면 아 오셨어요 형님 이게 맞지. 로지 형님이 모든 걸 다 담당해버리면 난 로지 형님의 그저 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진짜 팩트야.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로지 형님 안 오면은 나도 방송이 싫어져. 분위기 이상해진다니까 진짜로. 아 일마 좀 1년에 몇 번 터지는 그런 날인가 보다. 귀인 나타났네. 오케이 나 손 털어야지. 이래버리면 힘들어 진짜로. 로지 형님 난중에 안 오잖아? 분위기 이상해진다니까.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한테 받으려고 내가 그때 가서 막 또 풍선 이래야 되고 그러니까는 조금만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세요. 예. 왜 협박해? 아이 뭐 협박이라니 뭔 협박이야. 미스테리 해줘. 별풍선은 결국 자발적으로 쏘는 건데 풍선 없으면 방송하기 힘들어. 집신벌레. 아 이거 팩트야.
아니 나도 말할게. 아니 내 진짜 풍선 없으면 방송하기 힘들어 임마. 그래도 10개 짤풍으로만 계속 딸짝거릴 거야.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데? 점점 부배화가 되는 그의 방송. 김민진 목사 저런 애들도 정말 의미 없어. 쟤네들 방송 시간만 꾸역꾸역 채우면 뭐하냐. 얘기해도 들어먹지를 못하는데 내보내. 안녕을 고해야 돼 저런 애들은. 이랬다 돼지야. 아 개천장님 감사하고 왔습니다. 월급 안 받고 누가 일합니까? 그래 재미를 주는 만큼 내가 또 코트 방송 재밌게 즐겼던 만큼에 대해서 나도 어느 정도 조금 일말에 그걸 좀 요구를 해보겠다는 건데 그게 풍에 미친 새끼고 그게 쓰레기라 그러고 그렇게 욕을 해대면은 굶어 뒤지란 거야 뭐야. 우리 편집맨 재윤짱 100개 전마 저기야? 전마 우리 편집자야? 아니야? 요즘 편집자 칭찬이 많더라고. 재윤짱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둥이가 10개 그리고 또 추리닝 차차가 100개 야무지게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쏘려고 공병 100개 팔았습니다. 공병 하나에 100원이야? 오 내일은 1000개를 팔아라. 내일은 공병 1000개 들어오 저기 모으기 전까지 방송 출입 금지야. 알겠지? 내일은 1000개를 모아봐. 폴가이즈 극대노 영상 하루에 한 번씩 본다고 재밌다고. 원래 풍 잘 안 쏘는데 호황한테는 쏜다. 그럼 내가 솔직히 여러분 입장이었다. 나한테 쏜다. 난 진짜 쏠 것 같아. 왜냐면 뭐야 왜 수입해? 방송 시간 길지. 솔방으로 그래도 내용 이씨 그래도 계속 컨텐츠 하지. 에? 내가 너라면 나한테 쌌다. 요즘 방송에 진심인 사람? 코만밖에 없음 이웅진. 아, 근데 또 그렇게 또 다른 방송인들을 또 이렇게 깎아, 항상 그게 문제야. A를 치켜 세우려고 B를 상대적으로 깎아 내리면서 이렇게 해서 치켜 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치켜 세우기만 하면 되는데. 형 안녕. 여기 말 거는 비용 1,000원. 아키우스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닌데. 아 그래 그래 괜찮아. 저는 월요일 화요일 딱 쉬어요. 앞으로는 월요일 화요일 때 공지를 또 올릴게요. 예. 다는 이제 국룰이고 해가지고 다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방송 안 키나요? 방송 안 키냐? 풀영상 왜 안 올라오냐? 이런 사람들 은근히 많아갖고 월화는 내가 이제 쉰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번에 그리고 성잡청단은 희재로 정했어요. 희재로 토요일 날은 희재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피식 웃고 간다. 피식 웃고 꺼져 그냥 개새끼야. 뭐 시청자들 약속을 잘. 아 우리 차차가 성잡창단 왜 풀영상 안 올라와? 그거 이제 올릴 거야 이번 주에 하루 쉬고. 성잡창단 한 번에 싹 올릴 거야. 한 번에 싹 다 업로드하고 회원 전용으로 걸어놓을 테니까 보시면 돼요. 휴방 때 공지를 내가 저 게임 방송을 좀 해보려 그랬거든. 근데 도저히 피곤해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공지도 지워버렸어. 게임 방송 좀 하려 그랬는데 아 안 되겠더라. 내가 못 버티겠더라.
그래서 희재 이번 주에 할 거야. 이번 주 토요일 날 희재. 완전 옛날 것도 올라옴. 복귀하고 나서부터의 성접 청단 다 올라가겠지. 복귀하고 나서부터의 성접 청단 다 올라간다. 그리고 레전드 몇 편은 또 올려줄게. 레전드 뭐 꼭 올려달라는 요청 있으면 올려야지. 오늘 밥은 먹었나 형? 아니 밥 안 먹었어 아직. 평소 마이너 방송 보신다 그랬는데 아니요 마이너 방송 안 보는데요. 마이너 방송뿐만 아니라 다 안 봐요. 예. 그냥 아프리카 쉴 때는 아프리카랑 학을 떼버려요. 예, 내가 BJ가 아닌 것처럼 최대한 일반인처럼 살아요. 예. 독고다이시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쉴 때에도 뭔가 다른 사람 방송하고 있는 거를 보고 있으면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좀 현타 이런 게 일종의 현타가 있어요. 예. 왠지 내 자신을 더 착취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쉴 땐 진짜 깔끔하게 쉬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딱 약간 휴양지에 없지만 마음만은 휴양지에 온 것 마냥 행동을 하자. 원래 여행 가거나 그러면은 쉴 때 여러분들도 휴양지 같은 데 가면은 일 생각 일도 안 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엄삼룡이랑 이 새끼랑 나만 헷갈리냐. 개소리야 병신 새끼야. 엄삼룡에 비해서 5만 8천 배 잘생겼구만. 씨바라. 저런 얘기는 왜 하는 거야. 딱 엄삼룡 얼굴이랑 내 얼굴 딱 놓고 보면은 비교가 안 돼버리는데. 그거 미안하지만 삼룡이 더 후려치는 일이야. 그거 하지마. 왜 그렇게 얘기를 해. 뚱뚱하고 무슨 삭발한 엄삼룡인 줄 아나. 고무비 5만 8천 배 이윤지은 리얼. 점천수 똑 닮은 새끼가 저런 저런 소리를 하고 있네. 우리 형이 더 작다. 삼룡이 피부 좋아졌어 진짜? 그래도 내 잘생김은 못 따라오지. 나는 머리가 일단 작잖아. 두상도 이쁘고 피부도 좋고 커엽잖아 또. 야 그 짤 있냐? 엄삼룡이랑 나랑 저 비켠배랑 앉아있는 짤? 그거를 보여줘야 정신들을 차릴라나. 나는 진짜 그 둘에 비하면 애저야. 애저 아기 돼지라고. 오늘 갓성은이 저번에 저 누구냐 그 사람 금마 누구지? 월미도에서 나 바이크 탈 때 와가지고 음료수 줬던 친구? 시수기릿. 시수기릿 글마가 뭐 저 또 고춧가 갖고 뭐 정지당했었다고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오늘은 또 갓성은이야? 아 그래서 물어본 거구나. 방송하다 고춧갈 일이 뭐가 있을까? 잠방하다 그랬어? 그러면 야 저거 봐 링크 그거 사진 어딨어? 자식 이거 아직도 저 사진을 못 찾고. 아니 내 거 그 사진첩에 있을 거야. 일부러 꽃을 보여줬다고? 글마 그놈 여기저기 저주 퍼붓더니 갈 때 시원하게 화끈하게 가네.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고추를 깐다라는 거는 그거는 방송 정지당하는데 아프리카 측에 정지당하는 그 완전 적이지 다르지. 그러니까 의도가 있으면은 영정이야. 글마 그거 화려하게 가네. 남방송 정지시키려고 그랬다고. 야 근데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닌데 왜 그거를 막 와갖고 코트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호해요 호해 하면서 이렇게 신문 던지듯이 그렇게 남의 불행을 갖다가 그렇게 남의 방송 와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방송에서 트래시 토크로도 쓰고 싶지 않아. 남의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 응? 하지마.
그것조차도 업을 쌓는 거야. 이제 슬 머리 한번 자를 때 되긴 했다. 오, 그걸 찾았어? 야무지구만. 야, 봐봐. 여러분들이 봐봐.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봐. 나 이때 그리고 120kg 넘었을 때였는데 애저잖아. 애저 그 자체잖아. 느낌이 다르다니까 완전히. 어? 일마도 180 넘고 일마도 180 넘고 나도 181인데 내가 최군이랑 키 비슷비슷. 최군이 나보다 조금 더 클걸? 어. 근데 딱 보면은 엄청 작아 보이잖아. 형님 너무 귀엽습니다. 살 좀 찌십시오. 그래. 뭔 엄삼용 드립이야. 너 뭔 엄삼용 드립이야. 왜소해 보이는 게 놀랍네. 어. 내가 뭐 우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전혀 달라. 전혀 그냥 달라. 어. 내가 뭐 갓성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자꾸 갓성은 얘기 뒤지게 하네. 전마저 너의 맹금류 전마도. 어? 형 더 쪄도 되겠다. 뭐 이거? 어. 아, 지워라 좀 지워. 어. 지워. 저런 걸 카페에 왜 올려? 어? 씨발 인방길이나 펜코로 가서 그런 저런 걸 올려라. 어. 여기는 코트 소식 외에는 아무것도 다를 그게 없어. 하지만 아, 도움도 안 되고 어. 그래 여긴 내 세상이야. 뭐 다른 플랫폼 가서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요즘 플랫폼 많은데 아프리카 말고 다른 대안이 없는 건 아니지. 어. 나도 여기저기 다 해봤는데 뭐 팝콘은 안 해봤어. 팝콘은 할 일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 정지당하면? 정지당할 일이 없어. 정지를 당하게 되면 그때 생각해볼게. 근데 정지당할 일 없어. 정지 뭐 뭘로 정지당하겠어? 이 파트너 BJ 방패가 조수로 보이냐? 어, 파비 방패는 다르지. 어,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그걸 해야 정지 먹을까 말까인데. 파비방패가 괜히 파비방패가 아니야. 집에 솔방망한데 정당할 일이 뭐가 있겠어. 인정? 좀 그 지능이 떨어지는 채팅 좀 그만 쳐라. 뭔 개소리냐? 어? 내가 스스로 내 꼬추를 왜 보여줘 방송에서?
재미대가리도 없는 개잡소리 하네. 이틀 딱 쉬고 왔더니 쥐약 처먹은 소리들 하고 있네. 뭔 말이야 그게. 기도 안 찬다 진짜. 아 다른 방송에서 합방하려고 했던 거 그거 내가 봤을 때 물거품 된 것 같아. 무산된 것 같아. 시간들이 안 맞아갖고. 시간들이 안 맞아갖고 좀 무산된 것 같아. 아 당연히 메이저 합방이지. 메이저 합방인데 시간들이 좀 안 맞아서. 근데 그거는 또 언제든지. 그리고 그 이제 사실은 합방을 하더라도 나는 좀 뭔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고 싶어. 가벼운 마음으로 한다고 치면, 아 채인우한테 연락하기로 했는데 연락을 안 했네. 그래서 저런 애들은 의미 없어. 내 방송에 두고 싶지가 않네. 비용신이 자꾸 딴 방 소식 자꾸 전해내 나한테 와갖고. 보기 싫어. 손흥민 페이커 풀 영상 댓글 봤냐고 난리 났다고. 아 맞아 맞아. 내가 페이커가 손흥민보다 더 유명하다고 얘기하고 또 뭔가 그렇게 마무리 지어진 것 같아갖고 그 안에서 또 투기장이 열렸더라고. 댓글 보는데 재밌더라. 자기들끼리 배나라 감나라 하면서. 제일 근데 좀 더 뭔가 손흥민이 더 유명하다는 쪽에서 뭔가 그쪽에서 더 더 우세했던 것 같아. 지금 왜 그러냐면 이제 한중 축구 때 그런 거 생각해 보라고 그러더라고. 한국이랑 중국이랑 축구할 때 그때 손흥민을 아는 사람이 더 많겠냐? 아니면은 페이커를 아는 사람도 많겠냐?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 나름대로. 좀 더 손흥민 쪽이 더 좀 더 지배적이었어 댓글은. 맞아 그래도 손흥민이다 뭐 이런 얘기. 뭘 고민하노? 왜냐면 이제 나이대가 좀 더 넓게 알 수 있다 손흥민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맞는 얘기 같아. 그래서 손흥민이 더 유명한 것 같아. 나 뭐 마실 거 좀. 커피를 좀 시키는 거 어떠냐? 시킬까요? 늘 드시던 걸로요? 헤이즐넛. 조상이어가 닥치고 코트진 원소민이야. 일반 시켜가지고 짜먹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아메리카노를 시킨 다음에 헤이즐넛 저 시럽을 좀 해서 먹자. 인천 배달 되냐고? 배달 돼. 아 그리고 뭐 비 무진장 왔었다면서요? 월요일이랑 화요일 날. 그래가지고 저 뭐 뽀삐가 걱정된다면서 청라도 물에 잠겼다 그러는데. 예 전혀 그럴 일은 없고. 내가 지금 사는 곳 같은 경우는 좀 지대가 그나마 좀 높은 곳에 있었나 봐. 그리고 청라는 그나마 신도시라서 그 하수구? 거기 저 막힐 정도로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니야. 신도시는 은근히 안 잠겨. 왜냐면은 이제 물 빠지는 구멍들이 뭐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막힌다면서. 담배값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힌다 그러는데 그렇게 막힐 일은 없어. 이번에 보니까 뭐 강남이나 뭐 여기저기 막 막히는 데는 이제 그게 이제 물 빠지는 구멍이 이제 막혀갖고 배수로 자체가
막히는 바람에 그게 이제 물이 범람하게 된 거지. 그죠? 어. 그게 이제 흡연충들의 그 담배꽁초 하도 많이 버리니까 거기 자체를 이렇게 막아버리더만. 배수로 자체를 막아버려. 하수 냄새가 올라오기도 하고 거기에 담배꽁초 자꾸 버리는 인간들, 그러면 이제 주변이 더러워지고 그런 것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강남 같은 데는 또 지대 자체가 이렇게 좀 낮아. 거기 자체가 근데 배수로만 다 열려있고 그랬으면은 뭐 물이 범람할 일이 있었나? 없었겠지. 이건 무슨 누구 문제냐면 흡연충 새끼들 문제야. 흡연충 새끼들이 자꾸 담배갑이랑 담배꽁초랑 이런 것들 막 배수구 쪽에다가 던지니까 그게 이제 물에 불어갖고 막아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물이 막 그렇게 범람하게 된 거야. 어. 나는 담배 난 담배 밖에 안 버려. 터미네이터 봤어? 반디아 무지던데. 안산 터미네이터 뭔지 모르겠어. 난 담배 피고 나면 난 주머니에다 넣어. 꽁초. 어. 불 끈 다음에 나는 이제 주머니에다 넣어 가지고 다녀. 어. 집에 오면 주머니 다 꺼내 가지고 여기다 버려. 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팩트인데? 맞는데? 사실인데? 어. 누가 확인할 거야? 어. 팩트인데? 유재석도 그러지 않는다고? 어, 아니 근데 흡연장 가서 피지. 요즘은 밖에서 길방에도 눈치 보여. 흡연장이나 그런 데 다 있어. 커피가루 이렇게 착 해놓는데. 그리고 나는 아무 데서 담배 안 펴. 흡연장 요즘 다 있다. 카페가 됐건 어디가 됐건 그런 데 가서 담배 저기 하지. 버리지. 길방을 안 치지. 그래서 이번에 뭐 물 범람한 거는 흡연충들 때문이 아니었나. 그 휴방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딱 월요일 화요일 날 그런 저기가 터지는 바람에 내가 또 휴방한 날이 월요일 화요일이어가지고 카페에 내 맨날 실시간만 올라오는 거지. 실시간 강남, 실시간 어디, 실시간 뭐 해가지고 계속 올라오는 거야. 어. 그러면 이제 뭐 그날은 그냥 계속 비 얘기만 하고 계속 뭐 그렇게 흘러갔겠지. 강남 바퀴벌레 때 출몰 봤어. 그런 건 좀 넘어가. 최근에 또 강남 야방에서 2만 달러 찍었어.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저기네. 자기 사는 곳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나가서 또 방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송감이지. 어. 강남 바퀴벌레 때 보여달라고? 그거 네가 봐라. 카페에서 바퀴벌레 치면 나와. 어, 안 볼래 나는. 악어도 나왔어? 그랬어? 못 봤어 악어도. 악어는 어. 아무튼간에 이 물난리에 저 뭐야 재산 피해랑 인명 피해랑 이거 꽤나 됐겠는데. 근데 원래 진짜 레전드는 매미였어. 매미. 매미랑 몇 개 있었거든. 폭 그 저 폭우 쏟아지고 저 태풍 루사. 루사 매미 일마들이 진짜였어. 어. 밖에 아예 안 나가서. 근데 아 진짜 확실히 오늘은 좀 안 나갔던 게 살짝 후회도 되기도 한다. 세상에 어떻게 아침 10시 11시 온도가 21도 23도일 수 있지. 진짜 바이크 타기 좋은 온도였는데. 그래도
집에서 잘 쉬어야 또 오늘 또 방송 잘 하지. 아. 비 다 오고 아직 비 다 내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번 여름은 내가 봤을 때 비만 계속 내리고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바로 가을로 넘어가지 않을까?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 그리고 전기세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작년에 비해서 나 굉장히 걱정 많이 했는데 크게 많이 안 나왔어. 왜 그러냐면 이제 집에서 둘이 게임을 안 했으니까 랄프란다랑 둘이서 게임하고 그러면은 전기세가 그냥 누진세가 폭탄으로 나와. 지금 딱 에어컨만 틀잖아. 어, 방송 안 할 때는 또 안방에서 그냥 또 동굴에 들어가니까. 죽은 사람 있다고 이번 저기로. 어, 안타까운 일이네. 근데 그거랑 내 발언이랑 엮어갖고 어떻게 도덕적으로 올가매가지고 씨발려나 또 어 기사 뜨게 해보려고 또 어떻게든지 논란 생겨가지고 또 팬커 같은 데 한번 올라가게 해보려고 개자식. 죽어버려. 너 같은 놈들 뒤져야 돼. 진짜 그 팩트야. 어. 팬가입 돼 있는 놈이 졌단 얘기를 하네. 병신새끼. 그냥 둬. 아, 휴먼 강퇴 됐네. 쳐냈어? 잘했어, 준아. 어. 애매하다 싶은 애들은 쳐내는 게 맞더라. 형 그 멤버십 가입했는데 이별하러 가는 길 풀영상 언제 어디에 올라와? 그 곧 올라갈 거야. 그거 우리가 휴방할 때. 이번 주에 휴방? 그냥 내일 휴방? 아니 아 씨발 애매하다. 뭔가 애매하다. 언제 쉴까? 아 근데 뭔가 휴방하면 겁나 손해 같아. 휴방하면 겁나 손해 같아. 내가 봤을 때 난 40만개 내가 목표 채우기 전까지는 어 월화 휴방만 딱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날 잡아서 그냥 차라리 월화 중에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디. 돈 미세가 아니라 열심히 할 때 좀 저렇게 해야지. 목표가 있어야지 사람이. 사람이 목표에 목표가 있어야지. 내 목표 일단 이번 달 목표는 40만개. 어 7월 달에 30만개 받고 나서 생각이 들더라고. 자연스럽게 별풍선 받는 일은 절대 없구나. 자연스럽게 그나마 최대한 받아도 30만개인데 어 뭔가 나도 이제 목표를 가지고 가야겠다. 좀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좀 이제 그런 분자들은 좀 쳐내야겠다. 어 그런 생각을 했지. 코트님 모든 시청자를 포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12년을 했어요. 남는 거 좆도 없더라고요. 욕이나 더 처먹고 더 지랄 맞은 새끼들이었더라고. 어 뭔가 이 마음이 가난한 새끼들이 내뱉는 그 언사들이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안 쓸 수 있죠. 개인 판단이고 나도 유도를 할 때 최대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감정의 호소예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어떤 그 루틴 중에 내 방송 보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하루에 꽤나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면 또 그리고 그 시간 방송 보면서 여러분들 좀 즐겁고 입꼬리 미동이라도 좀 하고 좀 뭔가 방송 보는 시간만큼은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다면 예, 구독과 좋아요 누르듯이 팬가입도 좀 하고 예, 좀 풍선 좀 예, 싸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병신새끼들 지랄들 하더라고. 어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쳐낸다
그 지랄 맞은 애들, 마음이 가난한 새끼들 쳐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모두를 위한 방송을 하면은 결국은 나한테는 이득될 게 없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는 좀 욕심 갖고 하려고요. 그래야 방송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정? 예. 쳐내야겠다 그 자체. 갈릴레이. 저런 애들을 쳐내야 돼. 갓도프 블랙. 블랙 하는 게 맞아. 예, 와가지고 제 소음소리 나니까. 아유, 우리 또 단장님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정당장님 고맙습니다. 바로 쏴줄기 시청료 풀지 말라고? 위에 세 명은 블랙 말고 강태만 했는데 그 자체 전마도 블랙 해야겠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도 다미안. 아, 그래 다미안 고맙다. 104개. 그리고 또 피보낙지가 또 100개를. 아이구야 고맙다 피보낙지야. 아니 많이 안 쏴도 돼. 많이 쏘는 건데 바라지도 않고. 아유, 또 다미안이 또 100개를. 고맙습니다. 돼지코에 바로 쑤셔줄. 아니 다 자기 그거에 맞게 쏘는 거지. 누가 적금 통장을 깨래. 어? 아니면은 뭐 하래? 아이고 양심에 찔려서 시청료 낸. 그래 내가 방금 했던 얘기들이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필시 저주받을 것이야. 이거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안 쏜다? 저주받을 것이야. 아 근데 이거 채팅창 왜 이러노? 캠이 거대해진 게 아니라 내가 약간 좀 바꿨어 구도를. 우리 맹금류가 또 100개 너무 고맙다. 아이고 우리 다미안이가 또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원아 어줍잖게 예전에 돌멩이 글마 컨셉 잡고 나대는 거 왜 이렇게나 꼴보기 싫지 채원아? 평소에 많이 쏘지도 않으면서. 어? 얘기해봐 네 입으로 왜 깝쳐? 우리 피보낙지가 또 몇 개. 아빠 위상금 빼왔어 엄만 줄 알. 아 채원이도 예전에 졸업당했었어? 문제가 있네. 아이고 우리 우사단이 또 100개 고맙다. 일 끝나고 왔어? 어서와 어서와 어서와. 아직 컨텐츠 시작도 안했어. 애님 일 끝나고 왔습니다. 어서와 어서와. 안나들게요. 깝치지마 채원아. 방송에서 불린 것만큼 뭔가 너가 크게 좀 영향가 있거나 기여도 있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싸닥치고 있어 채원아. 이래서 찐따 새끼들 받아주면 안 되나 봐. 그게 문제다.
아, 커피 시켰고요. 오늘 먹방 한번 해야긴 해야겠다. 저 컨텐츠 끝나고 한 새벽 한 3시쯤에 야무지게 또 예, 먹방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공개적으로 좀 이렇게 우사를 줘야 돼요. 찐따들은 좀 눌러줘야 예 저기를 합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찐따들은 좀 이렇게 시게 눌러줘야 돼. 예, 그리 안 깝쳐. 아이고 우리 옴빵이가 300개를 아이고 너무 고맙고 먹방 야무지게 기억이요. 좋다 좋다. 만 어? 7777개다. 오호 굿. 우리 제키아비 또 33개. 아 감사합니다. 우리 또 미안했다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예 처음 보는 닉네임들이 있어요 쏘시는 분들 중에서. 예 통큰 팬 가입 하시는 거 절대 여러분들 나는 그건 얘기할게. 진짜 쏜 게 아깝게 방송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쌌던 게 그래도 뭔가 좀 보람이 됐다. 예 쏜 게 절대 아깝지 않은 좀 그런 저 방송을 좀 할 테니까 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못 써서 미안해. 커피 두 번 참을게. 그래 그거라도 괜찮아. 그냥 되려 저주 퍼붓는 새끼들보다 훨씬 낫지. 저주 퍼붓는 새끼들은 뭐 하는 새끼들이야 진짜. 잠깐만 그럼 나 지금 생각난 게 있어서 잠깐만 개수 상관없이 쏴주시는 형님 누님들 감사합니다. 네 됐어요. 됐습니다. 네 성접사는 곡 정해졌어요. 성시경의 히즈로 하려고요. 아 우리 또 맨조가 또 100개 고맙습니다. 맨조야 고마워. 희재로 할까 희재로. 얘는 여캠이냐 툭하면 쉬네. 귀여워. 귀여워. 더 해봐. 귀여워 아주. 툭하면 쉰대. 귀여워 죽겠어. 여캠이랑 컨셉이 비슷하다고 여친 생기면 무조건 숨긴다고 진짜. 아 맞다 내가 그래서 저 화요일인가 그날 내가 아 화요일이래 그 일요일날 이제 월화 이제 쉬니까 혹시 저랑 뭐 저 영화 한 편 보실 분 여성분 없나요 이러면서 이렇게 좀 했는데 진짜 연락이 한 세 명한테 왔거든요. 근데 한 명은 미친년이 남자친구 있으면 장난친 거였고
다른 한 명은 대구 사는 뭔 대학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뭐 몰라 아무튼. 그래서 내가 그거 그날 방송 개오래 했잖아. 16시간인가 했는데 그때 이제 게임 방송하면서 할 거 없었고 핸드폰 딱 봤더니 뭐 제가 인천으로 가면 되나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하길래 그냥 딱 얘기했어. 세 명한테 동시에 이렇게 보냈어. 똑같이 여자 해줘 이렇게 보냈어. 다 답장이 왔거든요. 근데 영향가 없는 그런 개소리들만 하더라고. 얼굴 보고 걸으냐고. 아, 한 명 말고는 모르겠어 얼굴을. 여자 해달라고. 네 친구들이나 아니면 네 언니나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좀 해달라고. 아니 걔네들한테 저기 한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중에 혹시 있냐 그래서 여자 해줘 그랬었어. 여자해달라는 게 뭔 말이야? 왜 지금 개찐따 새끼들 또 티내네. 여자해줘 이 말은 그거지. 저 뭐야 소개시켜달라 이런 말이지. 이거 이런 얘기를 처음 아니 한번 뭔 말인지 몰라? 여자해줘 이 말이? 그렇지 여서해줘 그 말이지. 이걸 이해를 못한다고? 이거 에반데 처음 들어? 아 진짜? 아 일반적이지 않구나. 여서해줘 이러는구나. 친한 사이가 아니니까 여자해줘 이랬지. 아 내가 문제야? 여장해줘라고 해야 알아먹지. 알았어 진짜 친구들 귀여워. 한년은 너무 역겨운 게 오빠 현기증 나니까 방송해줘 이 지랄하네. 바로 차단 때려야겠다. 아 이런 애들 너무 싫어. 방송 맨날 보나 봐. 더 싫어. 차단 때렸어. 밥을 아 좀 뭔가 좀 약간 허기지네. 뭐 먹을 거 없냐 집에? 주워 처먹을 거 아무것도 없냐? 짜파게티 좋다. 짜파게티 좀 먹자. 짜파게티 먹어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배고파서 살 수가 없다. 짜파게티 먹어야겠다. 짜파게티 존나 자주 먹네. 맛있네. 짜파게티가. 라면 좀 그만 먹으라고? 고등어 부족인 먹어야지. 잠깐만, 랄프야. 짜파게티 몇 개 있노? 두 개요. 두 개? 이거 해봤는데. 있어 봐봐. 짜파게티에 맛소금 좀 뿌리면 존나 맛있대. 널 평이 앉아라. 나 그냥 저거 먹을게. 그냥 시켜 먹을게. 앉아. 치교치밥이 교촌치킨이랑 뭐 밥이랑 같이 먹는 그런 건가? 여러 가지가 있구만.
아, 자, 나 저기 다른 거 시키려고 그냥 국민통닭이라고 있는데 가격이 얌전하네. 어, 여기 뭐 스테이크 고기 막 이런 거 다 파는데? 미띤. 오케이, 그러면 아하. 여기 원래 꽈리고추 튀김이랑 닭똥집 튀김이 진짜 깔끔했는데 여기 냄새도 안 나고. 그거랑 스테이크 고기랑 뭐 하나 시키려고 그랬더니 꽈리 품은 똥집이 품절이 돼버렸네. 전화를 한번 해볼까? 장모님 치킨은 뭐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전화 너무 늦게 받는다. 마감할 시간인가? 어, 받았다. 얘 혹시 그 꽈리 품은 그 닭똥집 그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품절인가요? 하나는 품절이라고 돼 있고 하나는 품절이 아니라 그러대. 19,000원이랑 14,000원짜리랑 차이가 어떤 게 있어요? 네. 아. 아.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19,000원짜리는 무슨 샐러드가 들어가는데 그 샐러드가 품절이라서 이 메뉴가 품절이었구나. 그러면은 오, 싸네. 꽈리 품은 똥집. 나 이거 진짜 맛있더라. 난 닭똥집 튀김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 오케이. 여기에 뭔 밥도 파네. 강황밥? 노란밥? 좋아. 요거 하나 담고 요거 하나에다가. 야, 진짜 많다. 뭐 이거저거 되게 많이 판다. 여기 뭐 스테이크 고기 가니쉬. 토시살, 부채살, 등심. 야무지구만. 스테이크 고기를 하나 시켜야겠다. 장실 갔다 왔나? 졸라 배고프네. 오케이, 이렇게 싹 시키면 되겠다. 스테이크 고기 가니쉬. 요거랑 꽈리 품은 똥집 이렇게 두 개 시키고 강황밥 하나 추가. 강황밥은 노란밥 아니야? 노란밥? 메뉴 졸라 특이하네. 오늘 먹는 거. 그래. 리뷰 이벤트는 없나 여기? 리뷰 이벤트는 없구만. 그냥 시켜야겠다. 가니쉬가 뭘 모르겠어. 나 가니쉬가 뭔지. 근데 잠깐만, 스테이크 고기가 이게 토시살은 부위마다 너무 가격이 다른데. 토시살 250, 그러니까 토시살로 하면은 5,000원 추가. 부채살도 5,000원 추가. 등심은 3,000원 추가. 목살은 250g. 빵원. 토시살, 부채살. 토시살이랑 부채살 중에 뭐가 더 부드러워? 토시살이랑 부채살이랑 뭐가 더 부드러울까? 부채? 부채. 토시가 더 맛있어? 토시가 최고 등급 부위야? 오호. 평가 배달료 얼마예요? 몰라, 일단 이거 해보고. 부채라는 새끼들 부채로 쳐맞아야 되는 토시살이다 개야. 알았어 알았어.
토시살 갈게. 게이야. 토시살 간다. 토시살 야무지게 가야겠다. 토시살 배달팁 배달팁 2,900원. 배달팁은 2,900원. 시켰어. 토시살. 토시살이 어떻게 생겨 먹은 거야? 오, 괜찮은데? 나 이거 좋아해. 토시살. 이게 부채살이고. 아, 토시살이나 부채살이나 둘 다 맛있겠구만. 랄프가 오늘 피곤해 뒤질라 그러네? 예? 오늘 피곤해 죽을라 그래 아주. 아니, 피곤합니다. 어. 헤이시엔 이 토시살 좋아해요. 머리가 아파서. 어? 머리가 아파. 너 또 코로나 걸렸니? 머리가 왜 아파? 감기가 걸렸나. 머리가 뭐 두통이 있다는 거야? 예. 관자놀이 쪽이야? 위쪽인 것 같아요. 위쪽. 머리 위쪽? 저거 먹어. 먹었어요. 타이레놀 두 알. 먹었어요. 두 알 먹었어? 네. 아, 그럼 곧 좋아질 거야. 나는 이제 목이 좀 풀렸는데? 괜찮은데 나? 마실 것 좀 줘. 마실 것 좀. 아까 달라 그랬는데. 커피 유식시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옵니다. 커피. 오늘은 커피 얼마나 커피? 걸릴까? 10분 무슨 10분 않을까요? 10분? 10분? 그래 그래. 아, 오늘은 헛기침 안 한다고. 그러게. 오늘은 가래가 많이 안 걸리네. 주안에 침수됐는데 뽀삐 괜찮냐? 어, 여기 괜찮아. 여기 뭐 청라는 배수구가 안 막혀 있어 갖고 물이 범람하지 않았어. 근데 저기서 이제 저기 사거리 쪽 보니까 좀 그쪽이 물이 많이 찼다고 조심하라고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거기랑 우리 집이랑 가깝긴 한데 그 거기 있는 물이 여기 있는 데까지 들어오려면은 청란 완전히 침수 도시가 돼야 되겠지. 어, 괜찮아. 쾌적해 쾌적해.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라서. 청라 말고 나는 가정동으로 이사 가고 싶네. 요즘 청라에 인간이 너무 많아졌어. 예전에 비해서. 가정동 바로 앞이야. 근데 청라나 가정동이나. 아, 루원시티 쪽. 맞아 맞아. 루원시티 쪽 가고 싶더라. 뭔가 서울이랑도 좀 더 가깝고 아주 찔끔 가까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이랑도 좀 뭔가 가깝고 인천 뭐 다른 데 돌아다니기도 거기에 위치가 괜찮더라고. 청라는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시골색이야. 하남? 하남 신도시도 뭐 좋다는 얘기 들었지. 신도시는 다 좋아. 어디죠 뭐 세종 이런 데만 아니면. 세종인가 거기는 진짜 유령도시라더라. 어, 거기는 이제 주말에 그냥 서울로 가버린대 사람들이. 세종은 공무원 천지야?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지.
아유 우리 콩비님 감사합니다. 500개 고맙습니다. 우리 콩비님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500개 고맙습니다. 인천에 논현이 좋다고. 좋지. 논현이 그쪽이 저기잖아. 어 좋아 논현도. 어 성운 논란이 뭐야? 뭐 이렇게 논란이 많아 오늘? 성운 논란? 성운 논란? 알아. 내 이따가 오슈 할 때 내가 달아줄게. 내 적어놔야겠다. 오늘 꼭 해야 될 거. 해 오늘 꼭 해야 될 거. 어. 성운 논란. 어. 또 뭐 있어? 오늘 꼭 내가 다뤘으면 하는 거. 어. 좆도 아닌 걸수록 논란되면 다루면 더 재밌어. 장원영 마냥. 또 있어? 파이집 포구 또 있어? 재밌다. 이렇게 해가지고 뽑으면 되겠다 앞으로. 어 이거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다룰게. 어 그제 빅게임에 침 스탠트에 반지하 살던 사람들 숨졌대. 황철순 또 남매 매놀 또 있어. 신림동 펠프스 이거 조심히 다뤄야 돼. 지진 지진 뭐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이게 우리가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거 보고 뭐라 그러더라? 여러분?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랄프야? 뭐야? 불가항력이요? 불가항력 그렇지. 그런 불가항력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룰 때 누군가가 죽거나 재산에 피해가 있거나 그러면은 조심히 정말 조심히 말을 해야 돼. 어. 자연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하다 인정. 또 있어? 버스 정거장 사망은 또 뭐야? 폴드 4 담배 치킨 또 있어? 정동원 논란? 그래 앞으로 휴방하고 오면은 딱 그 밀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큼지막한 키워드들만 얘기해주면 내가 털게. 근데 나 이거 중에 단 하나도 모르겠다. 어 나 이거 단 하나도 모르겠다 이 중에서. 거루 논란은 또 뭐야? 요즘 문제가 뭐냐면 카페가 지금 너무 많이 이슈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오고 이제 내가 이제 통제를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어. 어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와 요즘. 내가 따라가지를 못하겠어. 어 어 나 요즘 잠을 너무 많이 자. 어 그게 그럴만한 게 봐봐. 카페 지금 활동량이 지금 보면은 어제만 해도 57만 명. 엊그저께 나 휴방이었을 때 월요일 날 이날 뭐 66만 명 많이 들어왔잖아. 원래는 3,40을 이렇게 저기 했었는데 이때 확실히 뭔 일이 있을 때 어 많지. 카페로 돈 10원 한 푼도 못 벌어.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쿠팡 파트너스랑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핫딜 소식 존나 올릴게. 어 우리 예전에 우리 저기 카페 마냥. 그래서
소정의 수수료는 내가 먹고 또 그거 이렇게 해서 올려줄 친구를 좀 구해야지. 직원 한 명을. 그래가지고 카페 내에서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이렇게 생필품? 생필품 같은 거 구매하거나 그럴 때도 내가 제일 싼 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딱 올려주면은 그거 갖다가 그냥 링크 타고 가서 구매하면은 나한테 막 몇백 원씩 떨어지고 천 원짜리 떨어지고 그런 거지. 그런 걸로라도 해서 카페에 이렇게 좀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좀 기금 마련처럼 왜냐면은 이제 우리도 이제 방송 외적으로 이런 데서 좀 관리하고 뭐 이거저거 하면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돈 중독이라고 내가? 방망래 사건 진짜 있는 거야? 나 지금 여러분 괜히 장난치는 건 줄 알고 내가 지금 뺐는데 방망래 사건이란 게 있어. 오케이. 방망래. 장난 같아요. 장난 같지. 방망래 사건이 어딨어? 희발년. 저 새끼 뭐야? 코트에 뭔 조개? 저 새끼 닉네임부터가 존나 역겨. 원상용 닮은꼰 사건. 뭔 사건 존나 붙이네. 억지 이슈다. 그 억지 이슈. 억지 이슈다. 커피 존나 느리네. 밖에 비 오냐? 8분 남았어요. 아, 나 잠깐만 여러분, 나 잠깐만 통화 한 번만 할게. 점천수 사건. 점천수 사건 뭐야? 정답 미정이. 아, 이 새끼 일부러 안 봤네. 뭐 조만간 해결을 봐야겠구만. 금액은 오픈 안 했어. 금액 오픈 안 했어.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까봐. 자, 돈 얘기 그만합시다. 네, 돈 얘기 그만합시다. 방송에서 얘기를 하지 말아달래. 자기야 돈 갚을 테니까. 참,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족같은 새끼네 이거.
개새끼 내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 알아가지고 전화 안 받나 보네. 이거는 내가 내일 방송 시간에서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 더 이상 못 참겠다. 뭐 공증을 써내 어쩌네 이 지랄하고 있는데 이 새끼 씨발 빌리지를 말든가. 아니야 여러분 BJ 아니야. 그니까 나랑 그 채무관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언급하면은 그러니까 지가 좀 뭐 쪽팔린다 이거야. 쌍놈의 새끼가. 아무튼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 나중에 얘기를 좀 더 하는 걸로 하고 오늘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새끼 딱 보니까 방송 보고 있지. 전화 왔다. 여보세요. 안 갚으면 자기 재산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 달 말에 갚는다고 하네. 무조건 이번 달 안에 갚는다고 하니까 내가 입을 닫고 있을게. 입을 닫고 있는데 진짜 이번에 갚아라 이 씨발 새끼야. 너 진짜로 구라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고생했던 거 이거 다 얘기하면은 너한테도 타격이 겁나 클 거야. 내 방송에서 폭로하고 이런 걸 안 좋아하니까 내가 되도록이면 내가 항구하고 있는데 안 갚기만 해. 진짜로. 존나 많이 빌려줬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방송 복귀하면서부터 계속 스트레스 받아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얘기 못 한다 그랬잖아. 말 못 한다고. 그 왜 그랬겠어? 한두 푼 아니야. 절대 한두 푼 아니야. 들으면은 여러분들 막 놀라 쓰러져. 근데 이제 팩트는 팩트는 4분의 3은 갚았어. 우리 우사단이 또 100개. 4분의 3은 갚았어.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훨씬 그 이상이야. 말도 안 되게 많은 액수를 빌려줬어. 근데 여기 자세한 내막은 4분의 3을 갚았는데 내가 그래 참고 있었던 거야. 근데 4분의 3을 갚았는데 이게 갚는 게 이제 더뎌지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1년 넘게 지금 돈 빌려준 게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야. 많이 갚았어. 많이 갚았는데 갚을 수 있었던 이유도 따로 있어. 아예 사기 먹을 뻔 했거든 내가. 근데 무튼 이 얘기는 내가 이 새끼가 내가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갖고 공증을 쓸 거야. 내가 누군지 지금 얘기 안 하는 거는 마지막 이 새끼에 대한 배려야. 정말. 그리고 이 새끼가 이번 달 말까지 안 갚는다 그러면 이제 그냥 모든 걸 그냥 저기를 해야지. 자숙하면서도 이 새끼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지금. 아무튼 좀 넘어가자. 이 얘기 이제 그만하고 이 얘기 이제 그만하고 방송합시다. 커피 왔니? 아직 안 왔더라고요. 아직 안 왔어. 오케이 오케이. 펜가이 고맙습니다. 자자자자 여러분들 이제 뭐 그 이런 추측을 할까봐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밝히고 그냥 걔 그냥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애매하게 있었던 건데 아무튼 이 애매한 그 지점에서 더 나아가서 이 새끼에 대한 완전한 그냥 신뢰가 깨져버리고 얘가 아예 갚을 의지가 없으면 난 얘를 괴롭힐라 그랬어. 얘를 무진장 괴롭힐라 후벼 파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오징어도 쥐어 짜면은 물이 나올 거 아니야. 물기가 수분이 좀이라 나올 거 아니야. 그것처럼 이 새끼를 아주 그냥 후벼 파가지고 정말 괴롭힐라 그랬어. 왜냐면 내가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거든.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정말 마지막으로 길을 달라 그랬고 공증을 써가지고 만약에 갚아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압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정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 사무실 가가지고 내일 이제 그걸 해야지. 그 작업을 해야지. 그 작업을 해가지고 이번 달 말까지만 참아보고 기다려봐야지. 근데 이거 갚는 것도 지금 일부야 일부. 워낙 액수가 많았으니까. 자, 아무튼 뭐 아주 사기 크게 당할 뻔했는데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는 회수를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내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컸지. 자, 아무튼 내가 돈 때문에 힘들다고 했던 부분도 일부분 이거랑 관련이 좀 돼 있어. 세금 낼 때 죽을 뻔했어 진짜. 세금 낼 때 죽을 뻔했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어떻게 하고 메꾸고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좀 더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건가. 결국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는 거는 이 결국 돈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생각이 고맙습니다. 그동안 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하지 못했던 휴방들 있잖아. 그게 다 이 개새끼 때문이야. 이 개새끼가 갚는다고 해놓고 언제 갚겠습니다. 언제 갚겠습니까? 얘 지금 공식적으로만 지금 구랏관계 지금 120번이 넘어. 근데 120번이 넘어. 구랏을 얼마나 쳐댔으면은 다 기록해놨어. 아주 조져놓으려고. 이제 아무튼 인생에 크나큰 어떤 교훈을 얻었고 나도 이 일로 인해서 너무나도 단단해졌고 그래서 좀 잘 해결되면은 아 좀 씨발 좀 모르고 좀 살자 지긋지긋한 악연 좀 끝내자 이런 생각인 것이. 뭐가 왔어? 네? 내가 시킨 게 왔어? 저기 갔어? 커피요. 커피만 왔어? 자, 아무튼 또 함부로 추측하지 맙시다. 함부로 추측하지 맙시다. 흠이 자,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빨리 이제 커피 마시고 기운 차리고 카페인 충전해서 방송합시다. 아, 네. 뭐가 이렇게 많아? 성운 논란, 파이지 포구, 황철순, 남매 매놀, 폴드포, 담배 치킨, 정동원 논란. 죄다 비 관련된 건데. 자라 연락하냐고? 연락해. 연락해. 왜 이렇게 내 인간관계에 관심이 많아? 연락하지. 어저께 스팀으로 게임하는데 1:1 메시지로 뭐가 왔더라고. 자라만이 그렇게 은잘못 보다니나. 파긴 했거든요. 더 필요하시면 더 드릴게요. 맛이 안 느껴지는 텐데. 안쪽으로 넣어. 괜찮은데? 이렇게 살살 타는 것도 좋아. 아이 좋다. 헤이즐넛.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킨 다음에 헤이즐넛 시럽을 따로 샀어 우리가 집에서. 그래가지고 거기 여기다가 몇 이제 몇 번 찍찍 짜갖고 이제 먹는 거지. 괜찮은데? 저번에 팬이 헤이즐넛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한번 맛있더라고. 그래서 나 이제 무조건 헤이즐넛. 아, 커담을 조져야겠다. 커담. 커담 조지는 거 좋다. 커담을 조져야겠구만. 담배 어제 하루, 그러니까 오늘 한 개 피고 어저께 한 개 피고 방송 안 할 땐 담배 진짜 안 피죠. 이건 뭐야. 아, 이거 진짜 맛있더라. 캔디 카페에서 커피 시키면 주는 건데 이게 웨슬러 오리지널.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캔디 참 좋더라. 주문할까요? 이거 뭔지 알지? 진짜 부드럽더라. 켄터키랑은 완전히 결이 다르던데? 이 캔디? 아, 이거 먹고 있었어요? 이게 집에 있다고? 되게 고급진 캔디 맛이야. 부드럽고. 켄터키가 아니라 스카치. 몰라. 내가 시킨 것들은 데워서 먹자. 이따가 컨텐츠 끝나고 식었을 때. 랄프야? 오늘 저 이따가 저 한 3시 먹방 끝나고 나서 그거 할게요. 그 컨텐츠 경매할 테니까 그때 뭐 미스터리가 됐건 공포 게임이 됐건 게임이 됐건 똥 게임이 됐건 뭐든지 좀 걸어주세요. 거담하고 깜냉이 보여줘. 아니 뭐가 됐건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은
일이 된 거 하니까. 청부시장 그냥 냅두면 엄청 질길 텐데. 아니야, 에어프라이어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조지면 되지. 아니 먹으면서 하지. 스테이크는 먹으면서 하자. 맥감도 손절친 것 같은데 그때 안 해가지고 풍을 쏴도 안 하니 안 올 수밖에. 합시다. 자 이제 컨텐츠 갑시다. 자 갑시다.